오늘은 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귀여운 동물 연필꽂이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지금 바로 시작! 아.
땅콩이 친구들, 오늘은 귀여운 미니 수첩을 만들어 볼 거야. A4 용지 한 장으로 접고 오리기만 하면 완성.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미니 수첩 지금 바로 만들어 가 볼까요? 고고씽. 자, 먼저 원하는 색상 한 장을 골라주세요. 색상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길게 반으로 가로로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위에서 아래로 이 선에 맞춰서 반틈 접어 내려주세요. 뒤집어서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반틈 접어서 내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펼치면 중간 모양이 올라와 있는 것을 중간이 올라와 있는 곳으로 놓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올라와 있죠, 중간이. 자, 여기서 반틈 가로로 접을 거예요. 이렇게 반틈. 접고 똑같은 방법으로 위에서 아래로 절반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절반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이번에도 펼칠 때 중심 부위가 올라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쫙 펼쳐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가위로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 쫙 펼치면 세로로 세 개의 선이 생겼어요. 이 세 개의 선을 이렇게 양쪽은 한 칸을 남기고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중심 부위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한 칸을 남기고 잘라줄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첫 번째 선부터 잘라볼게요. 이 한 칸, 이 한 칸을 남기고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 이쪽 판도 똑같이. 이렇게 한 칸을 남기고 잘랐어요. 그런 다음 이렇게 뒤집어서 이번에는 이 중심 부위를 잘라줄 거예요. 위에 이렇게 한 칸을 남기고 잘랐어요. 자, 이런 모양으로 잘라봤어요. 자, 그런 다음 이 양쪽을 이렇게 포개어줘요. 이렇게 잡고 포개고 한 번 더 이렇게 포개어줘요.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맨 위에 거를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주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뒤로 보내고 다시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그런 다음 이렇게 반대로 포개어야 돼요. 이렇게 포갰어요. 자, 그런 다음 마지막 이 한 장을 반대편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장이랑 이렇게 포개어주세요. 자, 여기에 풀을 발라서 같이 붙여줘도 되고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한 장에다가 풀을 발라서
저는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어요. 자, 그러면 차라란 미니 수첩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자, 앞에다가 얼굴을 그려줄 차례인데 자, 귀엽게 이번에는 별표 눈을 그려줄게요. 짜잔. 자, 이렇게 별표로 눈을 그려봤어요. 자, 그런 다음 꾸며볼게요. 이렇게 볼 터치도 해주고 혓바닥도 빨간색으로 색칠해주고 우리 별이니까 눈은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눈동자도 이렇게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즐거운 종이접기로 만나요. 안녕.
상자를 열면 안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완성돼요. 이렇게 저는 액세서리를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꼼꼼하게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 먼저 이 상자는 15cm 그냥 기본 색종이 상자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귀걸이들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색종이는 20cm, 20cm 상자예요. 이 크기 제 손바닥의 이 바닥만큼 크기로 완성됐어요. 이렇게 안에는 정사각형 상자, 밖에는 직사각형 상자가 완성됐죠. 자, 그럼 꼼꼼히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자, 지우고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펼치고 반대편으로 반틈 접어볼게요. 다시 펼친 다음 이 중심선에 맞춰서 반틈 접어줄게요. 반대편도 똑같이 절반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다시 펼치고 금방 접은 이 선만큼 아랫부분을 위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펼치고 돌려서 반대편도 맨 위에 선에다가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 선이 닿도록 맨 위에 선이에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펼치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선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맨 밑에 하나, 둘, 이 두 번째 선에 맞춰서 이 모서리 부분은 안쪽으로 삼각형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반대편 모서리도 두 번째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삼각형. 자, 돌리고 똑같이 보면 밑에 선 하나, 두 번째 선 있죠? 이 두 번째 선에 맞춰서 삼각형. 여기도 반대도 하나, 둘, 두 번째 선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줬어요. 자, 그대로 뒤집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첫 번째 선에 맞춰서 이렇게 중심선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첫 번째 선을 접었어요. 자, 반대편으로 똑같이 첫 번째 선을 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 이 선이 끝선에 맞춰서 반틈 아래로 접었어요. 그런 다음 다시 펼치고 손을 집어 넣어서 이 선을 바깥으로 보내볼게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자, 이번에도 여기 손을 집어 넣어서 금방 이 접혀져 있는 선을 바깥으로 이렇게 당겨서 네모 모양이 되도록 긴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길게 접었어요. 이 모양이 됐나요?
자, 한 번 더 반대편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위에서 아래로 반틈 접어서 내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 다시 펼치고 여기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끝까지 밀어보세요. 끝까지 밀려지는 만큼 밀어서 이렇게 내려주고, 자, 반대편도 똑같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끝까지 밀어서 여기 끝선에 맞춰서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됐나요? 그런 다음 뒤집어서 이런 모양이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절반, 이 한 칸만큼을 절반을 접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반틈. 자, 이번에는 이 위에 선을 잡고 이렇게 이 선이 이 첫 번째 선에 닿을 만큼 반틈 닿도록 이렇게 반틈 접어주세요. 그럼 이 손잡이 부분이 자동으로 따라와요. 이렇게 됐죠? 이 손잡이 모양처럼 생겼죠?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길게 반으로 접을 텐데, 자, 이렇게 잡고 길게 반으로 첫 번째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이제 거의 완성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 끝선이 중심선에 닿아야 돼요. 자, 이렇게 여기 접혀져 있는 이 끝선이랑 똑같아요. 이 끝선에 맞춰서 접어도 되고, 이렇게 이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도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이랑 비슷하죠? 자, 이쪽 반대편도 이 끝선에 이 선과 맞춰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중심선에 이렇게 거의 닿을 만큼 접히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접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 이 아래 선이 금방 이 접은 선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꾹꾹꾹. 됐죠? 그럼 이렇게 상자 느낌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반대편도 똑같이 맨 위에 선, 이 선에 맞춰서 얘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 펼치고, 자, 이제 상자 틀을 완성시키면 되는데요. 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잡아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리고 이 끝 부분을 잡아서 안쪽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두 개 만나도록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있다가 만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대로 세워줬으면 뒤에 면이랑 같이 눌려서 이렇게 세워주면 한쪽 면이 완성됐어요. 자, 반대편도 똑같이 여기 끝을 잡고 이렇게 만나도록, 두 개가 만나도록 세워주면 뒤에가 자동으로 따라오면서 이렇게 세워졌어요. 세워서 아래 부분을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상자 뚜껑을 닫아주면 짜자잔! 이렇게 귀여운 보석함이 완성됐어요. 자, 위아래로 이렇게 닫아도 되고 이렇게 닫아도 상관없어요. 친구들이 닫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이번에는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즐거운 종이접기로 만나요. 안녕!